예,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단축키 설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거 화면을 돌리고 옆으로 이동하는 이거를 로테이트 뷰, 팬뷰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요거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그 전에 앞에 개체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박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띡띡띡 이렇게 박스를 그리도록 합니다. 박스 그리는 방법은 그냥 클릭클릭해서 그리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뼈밖에 안 보이잖아요. 면이 음영이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퍼스펙티브 우클릭하시고 쉐이디드 보이시죠? 음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면이 찬 채로 음영이 보이게 되고요. 이제 렌더드를 클릭하시면 렌더 뷰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와이어 프레임, 쉐이디드, 음영, 렌더. 요세 가지고요. 마지막에 있는 레이트레이스드는 실제 이 뷰포트에서 렌더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전 지금 노트북으로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해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힘들합니다. 다시 음영 뷰로 넘어와서 이거는 실제 렌더링 되는 건 아니고 렌더 미리 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고 얘를 보고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회전시켜 볼 겁니다. 우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요 개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쉬프트 누른 채로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명령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써 있죠. 팬 뷰와 옆에 로테이트 뷰. 설명도 나오죠. 쉬프트 RMB 이게 뭐냐면 라이트 마우스 버튼이란 뜻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쉬프트 라이트 마우스 버튼 하시면 이렇게 돌아간다. 아, 로테이트 뷰는 그냥 우클릭 드래그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저기 탑 뷰, 프론트 뷰 이런 쪽에서 돌리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 드래그하면 이거 돌아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러면 더 이상 탑 뷰가 아니게 되거든요. 혹시나 퍼스펙티브 말고 이렇게 탑, 프론트, 라이트가 이렇게 뒤틀린 경우에는요. 4뷰라는 명령으로 이걸 두번 치셔야 돼요. 4뷰라는 명령으로 두번 칩니다. 4뷰라는 명령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다시 바꾸고 보다가 렌더 뷰로 바꾸고 요 과정 자체도 저는 단축키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 설정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제 라이노 카페죠. 그래서퍼 라이노 카페, 카페.네이버.com 디지트 아키에 99671, 99671. 요거 라이노 자료 소식 저기 게시판에 있는데요. 라이노 7 단축키라고 검색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요 주소창을 치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카페.네이버.com 슬래시 디지트 슬래시 99671. 여기 있는 TXT 파일이 있습니다. 메모장 파일을 열어서 여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다운받아 주시고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생긴 메모장을 볼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축약어, 그리고 오른쪽이 그 커맨드 명령입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옵션, OPT라고 치시면 돼요. 옵션에 들어오셔서 Aliases라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이라면은 엘리어스 세 번째.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스크롤 바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몇개안 되는 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여기요. 임포트를 해 가지고 제가 지정한 그 메모장 파일을 선택해서 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창이 하나 뜨는데 너 기존에 있던 거랑 겹치는 건 충돌하는 건 어떻게 할래라는 겁니다. 그때 yes or를 눌러서 다 그냥 텍스트에 있던 거, 메모장에 있던 거를 다 덮어쓰기로 yes, all, OK.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은 그래소퍼를 켜는 커맨드, 그래소퍼라는 커맨드인데요. 이거를 제가 gh라는 단축키로 만들 거야.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는 다 저기 축약어, 엘리어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예, 쉬프트 우클릭 하시면요. 요 커맨드에 들어가 있는 명령 보이시죠? 요거
좌클릭 명령, 얘는 우클릭 명령입니다. 좌클릭 명령을 컨시로 복사해서 똑같이 옵션에 들어가서 엘리어스에서 new 어떤 거를 축약어로 만들래? gh 탭 여기다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h 엔터를 누르면 요 명령이 실행된다는 뜻인데 제가 필요한 거다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삭제할게요. 삭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명령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걸 한번 입력해 보세요. WF 스페이스바 SF 스페이스바 라이누에서는 스페이스바와 엔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로 명령을 실행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하기 편하죠. WF 스페이스바 SF 스페이스바 이거는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쉐이디드 음영의 단축키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실행이 되신다면은 단축키가 설정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전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 라인 옵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축약어들 몇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